안녕하십니까. 차판소 홍 MC입니다. 자, 오피, 내 별명이 뭐야? 홍또벤이잖아. 아... 자, 벤츠를 너무 잘 팔아서 이 리뷰장에서 거의 S클래스나 몇 대를 구했지? 진짜. 거의 한 100대? 사실... 정말 많이 판매했습니다. 근데 이 차량 팔아버렸네요. 바로 S클래스의 끝판왕입니다. S63 AMG 이퍼포먼스! 야, 어때? 와, 이게 S클래스로? 이게 S클래스야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본 S클래스는 얌전합니다. 이거는 진짜 마치 그냥 슈퍼카급이에요. 제로백이 몇 초인 줄 알아? 3.3초. 그냥 슈퍼카입니다. 자, 외장 색상 마그마 그레이예요. 원래 기본 차량가가 S63 E-Performance 2억 9,990만원인데 지금 입항되는 물량들이 뭐가 빠졌다? 세라믹 브레이크가 빠져서 입항이 됩니다. 그래서 차량가가 얼마인 줄 알아? 2,483만원입니다. 헷갈리게 났냐 이거? 2억 8,400. 아까 우리 뭐 찍고 왔지? 911 GTS. 왜 기름 다 길어? 포르쉐 911 GTS 까브롤레 우리가 찍고 왔잖아. 그렇지. 그거랑 거의 차량가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. 이게 조금 더 비쌉니다. 세라믹 브레이크가 그렇게 비싸? 1,000만 원이 나오는 건가? 세라믹 브레이크 대신 AMG 전용 브레이크가 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. 와, 외장 색상 보이지? 무광이야. 무광이 확실히 진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쁩니다. 그리고 이게 먼지가 지금 묻어 있거든요. 영상에서 보여? 안 보이지? 진짜 무광이 관리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. 자, 어떤지 기대되잖아.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말씀드린 대로 마그마 블랙입니다. 무광 그레이가 들어갔고 얼마다? 외장포로 또 있어? 공짜다. 아이, 공짜입니다. 포르쉐였으면 얼마 받았다? 내가 다 600? 500 정도는 받았을 것 같아요. 자,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지? 마크가 없네. 이게 마크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. 스타, 이 벤츠마크가 그릴 쪽으로 세로 그릴이 생기면서 여기로 들어갔고, 이거 뭐야? AMG 마크가 여기 위로 올라간 거야. 와, 이게 그냥 찐 AMG는 요즘 이렇게 나오잖아요. 뭐 GL53이나 GL53 AMG 쿠페도 그렇고요. 자, 기본 세로 그릴 적용되었습니다. 우리가 해드린 건 뭐다? 싸제잖아. 요건 뭐다? 정품이다. 자, 그리고 센서, 카메라, 여기도 센서예요. 그리고 AMG다 보니까 좀 과격하게 여기 이게 진짜 성능이 있대, 기능이 있대. 냉각 기능이, 이 쿨링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범퍼 디자인입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진짜 이 차체가 굉장히 낮아요. 이것도 올릴 수 있다 없다? 있다. 왜냐? S클래스니까요.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그냥 일반 S580이나 S500 아닐까 하시는데 어디를 봐야 되는지 알아? 휠을 봐야 되는 거예요. 이거 블랙휠 얼마다? 공짜입니다. 아, 벤츠 너무 좋아요. 포르쉐 갔으면 이것도 한 480 정도 받았을 겁니다. 21인치인데 지금 차체가 완전 낮게 돼 있잖아, 서스가. 와, 튜닝 해놓은 것 같아. 이것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미쉐린 타이어고 21인치 휠 타이어거든요. 근데도 진짜 커 보입니다. 한 22인치 정도는 돼 보이는. 그리고 이 블랙, 무광 블랙의 느낌이 와, 마그마 블랙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이거 봐봐. 원래 벤츠에는 이게 안 들어가잖아, 캘리퍼의 색깔이. 이거 딱 들어갑니다. 왜냐? 나 S클래스니까. S클래스의 끝판왕입니다. 일단 전면부만 봐도 확실히 젊어졌다. 그러니까 내가 타도 안 이상해, 이 S클래스는. 그렇지.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들어가 있을까 안 들어가 있을까?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기본 롱바디입니다.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. 자, V8이야, V8. 8기통이라는 거. 근데 이 엔진 모터의 힘만으로는 앞바퀴를 구동한다고 해요. 그럼 뒷바퀴는 뭐가 들어갈까? 전기 모터가 들어가겠지. 근데 이게 제가 수치를 못 외워서 한번 말씀드릴게요. 자, 엔진. 미쳤어요. 자, 엔진 마력이 612마력. 토크가 91.2토크입니다. 거의 100토크면 버스 아니야, 버스? 근데 전기 모터가 있잖아. 전기 모터까지 합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전기 모터가 190마력에 32.6토크니까 합치면 802마력에 124.3토크. 와, 미쳤다 그냥. 말이 안 되잖아. 이게 이 차체에서 나온다고?
진짜 압박이 들릴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는. 솔직히 이런 차는 처음 보잖아. 거의 뭐 우루스보다도 성능 좋은 거 아니야 이게. 자, 그리고 이 트렁크 아래에는 굉장히 좋은 성능의 배터리가 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전기 모터 앤드 엔진 모터까지 같이 쓸 수가 있다. 근데 전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오른쪽은 그거예요. 아우, 저기서 해야 돼. 이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여기 단자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게 완충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지 190마력 그리고 32.6토크의 힘으로 33km 달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나처럼 출퇴근 거리 5km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일주일씩 타는 거야 그냥. 와, 괜찮지 않나요? 자, 그리고 일반 S클래스 또 뭐가 다르냐면 AMG가 들어가요 여기에. 그리고 마크가 참 희한하다. 레드로 이렇게 레터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처음 사진으로 봤을 때는 불빛 나는 줄 알았어. 근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에 레터링이 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. 다른 점 또 뭐야? 배기지. 100입니다. 트윈으로 들어가 있는데 아까 100에서 살짝 들었지. 아, 4강 머플러 팁 괜찮네요. 기다려봐. 와, 이거 진짜 깜짝 놀래요. 깜짝. 자, 지금은 하이브리드 그런 느낌이잖아요. 자, 스포츠 플러스 모드입니다. 바뀌어. 와, 미쳤다. 와, 그 911 GTS보다 100이 훨씬 좋습니다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도 거짓말 안 보태고 훨씬 좋아요. 자, 실내 한번 볼게요. 자, 일단 보시게 되면 여기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터 딱 들어가 있잖아. 요거 기본입니다. S 기본이고, 아, 자꾸 요즘 BMW 리뷰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요, 여기. 예. 자,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부메스트 오디오 다 들어가 있죠. 요런 카본 트림, 찐카본이니까 아니까 무조건 찐카본입니다. 자, 그리고 시트는 그레이 시트예요. 이거에 추가비 있을까? 없지. 없어 없어. 벤츠는 그냥 다 기본입니다. 기본. 자, 스티어링 휠이 우리 S클래스랑 달라요. AMG가.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. 야, 이게 AMG입니다. 한번 보여드리면 요게 지금 전기 모터 힘이야. 조용하잖아. 근데 우리가 모드를 탁 바꾼다.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. 어때? 이게 스포츠 플러스예요. 근데 나 너무 시끄럽다. 일렉트로닉. 오. 이게 전기의 힘만으로 가는 건가? 와, 컴포트 모드, 모드가 엄청나게 많아요. 와, 조용해진다 확실히. 확실히 조용해지네요. 이게 노말 모드,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로 달리시면 엄청나게 편안한 S클래스만의 그 감성을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천장, 봐봐, 2억 넘으면 뭐 넣어주는 거야? 알칸타라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. 와, 진짜 여기 카본 진짜 이쁘네요. 좋다. OPD, 911 살 거야? 이거 살 거야? 나는 아직 20대잖아. 911이 더 이뻤고. 저는 911을 타더라도 못 탈 것 같아요. 아까 운전하다가 멀미를 살짝 했기 때문에. 야, 이 차랑 진짜 좋네요. 앰비언트 라이트 봐봐. 섬세하게 다 들어갔습니다. 예. 그거 빼고는 뭐 주행을 해봐야 되는 차장이에요, 사실. 폭발적인 그렇지. 그런 스피드를 즐겨야 되는 건데 그거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큰 차이점이 S클래스랑은 있다 없다? 없습니다. 나머지는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. 2열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롱바디잖아. 야, S클래스잖아. 아, 문자 길죠? 야, 확실히 넓다. 리클라이닝 기능 있잖아 이거. 아, 너무 편하네요. 오랜만에 리클라이닝 기능 있는 차량 2열 타보는 것 같습니다. 뒷좌석 모니터도 들어가 있고요. 태블릿 PC 또한 트렁크에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트렁크 안 보여드렸구나. 아, 근데 뭔가 좀 조합이 좀 이상하다 뭔가. 그러니까 2열은 좀 그치? 그게 바로 S63의 매력인 거야, 오피디.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탈 수도 있고 진짜 달리고 싶을 때는 엄청난 슈퍼카의 그런 매력을 느껴주는 게 바로 이 S63입니다. 예. 트렁크도 한번 볼게요. 트렁크 공간감이요. 그러니까 좁아 보여. 그러네. 좁아 보이는데 스피커가 있더라고 여기. 뭐야 여기 들어가. 근데 이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뭘까? 진짜 차의 스피커일까? 혹은 어떤 엔진의 그런 느낌일까? 엔진 사운드. 엔진 사운드가 더 잘 들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가요? 아시는 분들 문의 주시면, 아, 문의가 아니라 댓글 남겨주시면 스타벅스 쿠폰 2만원 제가 드리겠습니다. 자, 전체적으로 어땠어 OPD 디자인? 근데 외관만 봤을 때는 뭔가 S클래스랑 좀 달랐거든. 전면부가. 그치. 근데 측면, 후면, 실내 보니까 너무 이쁘다. 자, 제가 봤을 때 정리를 해보자면
S클래스랑 별 다르진 않아요. 왜냐면 지금 색상이 무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다르다. 근데 일반 유광 블랙이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휠? 뭐 이런 것만 조금 다르다. 자, 리스런트로 S63 타고 싶다. 홍 MC에게 홍 W 문 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